와, 얘 데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와, 얘 큐, 매, 큐, 큐. 어머! 나는 너만의 록스타. 안녕하세요, 차차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디션 프로그램 본 거 있어요? 완전 있어요.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버튼 눌러가지고 우리나라 거 말고 아메리칸 같은 거. 시원하다. 프로듀스 101 그거 IOI 할 때가 제일 마지막이에요. 케이팝이 세계적으로 인기가 많은 만큼 정말 다양한 국가의 출연자들이 나와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핫하고 유명한 친구들을 이해해주세요. 첫 번째로 보이즈 플래닛에 나오는 연습생들을 보여드릴 건데 엔넷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남자 아이돌 오디션 프로그램. 인기가 장난이 아니던데. 보이즈 플래닛 들어보셨나요? 와, 진짜 처음 들어봐. 걸스 플래닛은 알아요? 걸스는 알아요. 오늘이 최종 순위가 결정되는. 오늘이에요? 진짜? 몇 시 안 남은 거네요, 지금 오후니까. 이 프로그램에는 연습생들한테 1분 PR을 시키거든요. 영상을 한번 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온 MNH 연습생 석 매튜입니다. 아, 매튜! 이름이 성 매튜요? 오늘 저희 라이프 아이템을 캐나다구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엄청 샵 이렇게 해피해 보여요. 저는 캐나다에서 태어났고요. I graduated from Elementary Secondary School. 프랑스어를 공부했어요. Bonjour, j'espère que tout le monde est en bonne santé. 근데 한국말도 너무 잘한다. 진짜. The reason why I want to become an idol is because of Jay Park. 이제 이 아이들을 제 future 가방에 넣겠습니다. 와, 자기 PR 되게 특이하게 한다. 급해, 지금 바빠. 너무 바빠. 30밖에 안 남았어. 아, 저거 지금 1분 안에 해야 돼서. 여기 남은 스페이스에 러브와 스포트를 많이 넣을 수 있도록 저희 매력을 귀여워.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1등이 되다, 센터가 되다. 10초 남았습니다. 예, 튜, 매, 튜, 큐. 빨리빨리, 빨리빨리. 귀엽다. 귀엽다. 사람들 왜 보는지 알겠어. 뭔가 그런 느낌이야. 나를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한다고. 너무 귀엽다. 이거도 넣고, 막 저거도 넣고. 이렇게 이게 나가서 1분 동안 PR을 해야 돼. 완전 뚝딱거릴 것 같은데. 아, 안녕하세요. 졸라도 재밌을 듯. 어, 진짜 개노 재밌을 듯. 내 영상 보고. 아, 나. 목소리 좋은데? 응. 예쁘다. 오, 방금 왜 이러는 거야? 제가 한 게 아니었구나. 오, 지금 노래 잘 부른다 근데. 아, 이거 남자분들 봐, 색깔이네. 얼굴은 귀여워서 안 그럴 것 같았는데. 확실히 이게 아까 PR 하면서 뭐 애교 부리는 모습 보다가 딱 무대 위 모습 보니까 확 프로페셔널하게 보이는 게 이게 반전 매력이 있네.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에서 온 FM 엔터테인먼트 소속 제이입니다. 오, 야, 이 친구는 야 미국 스타일이다.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매력은 바로 기타입니다. Yeah. 오, 목소리 좋다. 노래 잘한다. 오, 노래 잘하네. 한국말도 엄청 잘하네. 한국말 너무 잘해. 그러니까. 어, 담백하다. 나 이렇게 입 시원하게 찢어지는 거 너무 좋아. 네, 입 진짜. 제가 다음으로 보여드릴 매력은 바로 리코더입니다. 어머, 리코더? 리코더? 어? 저의 도전을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나는 너만의 락스타. 내가 언제 락스타가 생겼지? 기어라고 나왔네. 다들 끼쟁이 있네. 미국에서 온 제이라는 친구인데 스타레벨 테스트 영상이 굉장히 유명해요. Hey ladies, gentlemen, do what you wanna do, baby. We gotta celebrate, 넌 즐기기만 해. 아, 근데 확실히 영어 들어가니까 더 잘해. 어, 노래 되게 잘한다. 진짜. 그러니까 너를 힘이 힘이 합칠 빅 다시 cl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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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nd then it then. 잘 봤습니다. 아직 제 이상형이 안 나왔어요. 아까 그 1분 PR 할 때랑 얼굴이 좀 다른 느낌인데 훨씬 더 잘생긴 것 같아, 저 모습이. 그냥 가수 같아, 지금 이미 데뷔한 사람 같아. 여러분, 옛날에 트와이스 멤버를 뽑는 서머스를 믹스 나인? 아, 그래, 시스티. 전소미 나오고. 출연자 중에서 나삐라는 연습생이 있었는데. 알아요. 태국에서 온 친구 아니에요? 유연하다. 안타깝게도 나삐는 한라버 이후에 아이돌 학교에도 한 번 더 도전했어. 진짜? 나삐야? 오, 뽕. 아, 많이 컸다. 오,
나 이거 이 얼굴 알아. 확실히 춤이 더 달라졌다. 와! 오! 아, 뭔가 약간 그냥 완전 다르다. 너무 잘한다. 아, 그럼 아까 너무 애기였어. 어, 확실히 컸네. 그냥 지금 당장 나가도 돼. 무대 올라가도 돼. 이 프로그램에서도 탈락을 하고. 왜 춤 잘 추는데? 근데 5년 후에 솔로로 데뷔를. 아이고, 잘 됐다. 지금은 걸그룹을 준비하고 있다. 아, 대단하긴 하다. 포기 안 하고 하는 게. 이거 다 컸다. 아이고. 진짜 잘 컸다. 근데 얼굴이 또 다르다. 그러니까. 아이고 아이고 잘하네. 아 잘하네. 와, 확실히 끼가 있다. 있기는. 아, 왜 자꾸 응원하게 되지? 나띠 친구를. 같이 성장을 본 느낌이다. 다음은 일본에 본 뮤직비디오인데 보자마자 아마 아실 거예요. 일본 누구지? 사쿠라 같은데? 사쿠라네. 아, 사쿠라야. 오. 아, 사쿠라. 아, 사쿠라. 사쿠라. 아, 예쁘지. 아, 나 얘 얼굴 처음 봐. 어, 진짜? 이름만 많이 들어봤고 얼굴 처음 봐. 사쿠라는 그게 대박이지. 성장캐. 완전 대표적인 성장캐. 사쿠라 아시죠? 완전 네. 알죠. 사쿠라는 프로듀스 48이라는 프로그램에서 최종 2위를 하고 아이즈원으로 데뷔를 했어. 몰랐어? 몰랐어. 와. 아이즈원 알죠? 알죠. 그 안에 누가 있는지는 몰라요. 장원영은 알아? 장원영 아이즈원이었지. 1등 했잖아, 장원영이. 아, 진짜? 아, 현재는 르세라핌 멤버로 활동하고 있어요. 그치. 아, 사쿠라가 지금 르세라핌이라고? 한국어 잘 못했네? 어머! 한국말에 이땐 조금 못했구나. 난 이 모습이 너무 익숙해. 저 나도. 진짜 딴 사람 같아. 그니까. 아, 진짜 이쁘다. 어, 너무 잘 됐다. 아, 근데 잘 돼서 너무 좋다. 일본에서 이미 탑 아이돌이다가 한국에 그냥 갑자기 떨렁 와가지고 여기서도 탑 찍고 도끼 미친 것 같은데. 그니까. 여러분, 스트레이키즈 들어봤죠? 네. 리더 방찬이 멤버를 꾸렸고. 방찬이요? 죄송해요. 아, 진짜. 방찬. 아, 방찬. 또 중간에 필릭스라는 연습생이 탈락하겠지? 아, 맞네, 맞네. 필릭스 있네. 필릭스 들어본 것 같은데? 필릭스, 네 제일 큰 문제가. 네. 지금 현재 한국어 자체. 그니까. 진짜 애기다. 네. 저땐 또 데뷔 전이니까 또 더 못했겠지, 아무래도. 미안하지만, 함께 하지 못할 것 같다. 아, 한국어를 못해서 떨어지는 거야? 어머머머머머. 어떻게 너무 슬퍼. 지금 눈 봐. 눈에 지금 눈물이 가득해. 아, 저건 위로도 못 해준다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이럴 수가 없잖아. 미안해. 너무 미안해. 걔, 내가 이래서 못 봐. 이 미안하대. 왜 네가 왜 미안해. 노래하고 춤추는 것도 힘든데 언어까지 공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 저거. 하지만 항상 그렇듯이 박진이 형은 한 번의 기회를 또 줬고. 들어봤어, 저 친구를. 아, 뭐야? 그럼 처음부터 잘해주나, 그냥. 그래! 그러면은 데뷔를 하고 난 무대 영상 한번 봐야겠다. Like a chef, I'm a five star. Michelin, me and John, John, 친구도 내 보여, illusion. 나 용복이 너무 좋아하잖아. 어, 뭐야? 이미지 왜 이렇게 바뀌었어? 와, 얘 데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그러게, 목소리 좋아. 얘 목소리가 진짜 낫거든? 야, 얘는 데뷔했어. 얘 데뷔 안 했으면 어쩔 뻔했어. 얼굴은 너무 소년 이런 느낌인데 목소리가 진짜 굵고 낮아. 지금 보니까 세상 아이돌이다. 투표하실 거예요? 네. 내가 제일 내 취향인 것 같은데? 네, 어떠셨나요? 요즘에 외국인이 진짜 많은 것 같아. 그냥 아예 이거 보이스플래닛도 그렇고 저번에 한 걸스플래닛도 그렇고 아예 그냥 외국인을 함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아예 해버리고 서사가 있어서 성장하는 거를 기대하게 되고 응원하게 돼. 아, 맞아. 한국인, 외국인 이런 거에 경계가 없어지는 것 같아요. 타국에서 너무 고생한다. 외국인 연습생으로서 어떤 점이 힘들 것 같나요? 뭐 가족도 없어, 말도 안 통해. 근데 말도 모르는데 그 언어로 노래해야 돼. 야. 여러분이 프로듀서가 돼서 한 명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 아, 이 중에 한 명이요? 저 필립스요. 필립스. 저 필립스요. 내 취향은 사쿠라야. 여태까지 찾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바이. 안녕. 안녕.